아니, 오자마자 애기야라고 부르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거진 한 2주 만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 네. 안녕. Long time.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진짜 오랜만인데. 한번 오랜만에 켜보고 싶어서 켰어요. 일단은 아, 진짜 할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중국에 있고요. 지금 상해에 있습니다. 네, 철로에 본가가 있는 상하이에 있고요. 내일 이제 팬분들을 만나러 오늘 왔는데, 네, 방금 저녁은 방금 중식 먹었고요. 중식 때렸습니다. 오늘 한국 눈 왔어. 아, 맞아요. 그눈 봤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약간 휘날리는 정도여가지고 저는 그거 눈을 안 치거든요. 네, 서울은 아직 눈안 왔고, 경기도가 좀눈막 약간 쌓였다고 하던데 궁금하더라고요. 첫눈 좀 보고 싶은데, 직접 눈으로 중식 혼내줬다. 이렇게 그좀 귀여운데, 혼내줬다. 네, 어우씨 말투 귀여운데요. 혼내줬다. 손 다쳤네. 어? 아니요? 나 손은 완전 멀쩡한데.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그거예요. 안에 있는 거. 뭐라 하지, 이걸? 네. 그, 긴팔에 이렇게 구멍 뚫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예요. 손은 너무 건강합니다. 워머, 예, 네, 그쵸. 핸드 워머, 예. 네. 되게, 되게 잘하시네. 아, 훠궈 먹었나? 아니, 훠궈는 저좀 끊으려고요. 훠궈는 좀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훠궈는 좀, 네. 와이씨, 우리 어떡하지? 머리색 바꾸지 마. 아, 저 머리색을, 네, 지금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도 없고, 뭐 다음 컴백, 다음 컴백을 어떻게 할까? 다음 컴백을, 아, 여기도 거울 있어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다음 컴백 때도 이걸 유지할까? 이 기장과 이 색을, 기장을 조금 더 길러야 되나? 모르겠네. 매우 추워요? 아니요, 별로 안 추운데요. 죄송하지만 소개팅 바이브다. 소개팅 바이브. 잠깐만, 지금 몇 시지? 지금 형들 와. 아, 뭐야? 저 콘서트 하고 있네. 대박.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저희도 보러 가요. 네, 언제는 말하면 뭔가 안될것 같아서.
뭔가 반응이 아닌가 말은 안 됐었나? 근데 뭐, 네, 당연히 가야죠, 진짜. 당연히 가야 되고, 언젠지는 그날 어차피 아실 거니까 반응, 네. 미리 스포는 안 할게요. 와, 입술 제대로 떴다. 아니 진짜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진짜 건조하구나 확실히. 이게 그 가을 겨울엔 진짜 건조하긴 하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애기 듣지마. 애기 왜 애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빼빼로 많이 먹었어? 그 위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거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밖에 없네요. 그 뭐지? 노란색하고 툭 하는 거 많이 먹었어요. 뭐지? 저녁에 저기서 동파육하고 배추에다가 막 기름 그 볶은 거 먹었는데 진짜 미쳤어요. 기가 막힙니다. 반말 해도 돼요? 반말 해? 뭐몇 살인데? 막 2015년생 막 이러면은 좀 나랑 띠동갑 넘네. 한말해 해요. 그리고 아이고 정말 어제 그 한국에 수능 있었죠. 수능 진짜 일단은 여기 수험생분들이 계실지 계시나? 일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나 해내셨네요. 진짜 뭐지? 제 사촌 동생이 진이라면 좀 그런가? 사촌 동생이 봤어요 어제 수능을. 좀 친한 동생인데 사실. 수능, 그니까 막, 워낙 수능 너무 좀 유명하니까 되게 중요한 큰 시험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막 썰도 막 엄청 많이 풀고 하니까 워낙 명성은 알고 있었는데, 되게 그 사촌 동생한테 이제 직접 듣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형이 또 이제 수능 봤었으니까 그때 딱 이제 경험담 딱 푸는 거 들어봤는데 진짜 와 이게 생각보다 물론 당연히 이게 엄청 크고 중요한 건지는 알았는데 진짜 생각보다 더 이게 세구나 약간 이게 생각보다 더 진짜 뭔가 수험생분들한테 엄청 진짜 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들으면서. 아 이거 아니에요. 그 저기 앞에 경원 형들이랑 매니저 형들밖에 없어요. 누구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진짜 뭔가 아 약간 나는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좀 미안하더라고요. 뭔가 수험생들한테 막 진짜 막 우는 사실 사촌 동생이 어제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수험 보러 가기 전에 울었대요. 그 출발하기 전에. 근데 그거 듣고 진짜 와 진짜 부담감이 엄청 나긴 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그런 부담감을 살면서 느끼긴 진짜 그런 일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전 진짜 그냥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좋았습니다. 10년생 친구거든요. 가능하죠. 우와, 8년 차. 너만 괜찮으면 괜찮긴 한데, 너만 오면 고. 님만 괜찮, 너만 괜찮으면 나도 괜찮죠. 10년생, 와, 괜찮지. 근데 10년 넘어가면 조금. 나한테 삼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좀 싫은데. 약간 충격인데. 9년생, 아유, 반 9년생 친구죠. 11년생은, 어? 11년생도 있구나. 11년생, 아, 그냥 다 가능하죠, 솔직히. 농담이고, 그냥 다 가능한데. 진짜 여러분만 괜찮으면 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당황하면 저도 네,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뭔가 좀 의상 좀 약간 그좀 제가 원하는 스타일. 목폴라도 되게 오랜만에 입고 그것도 되게 좋고 이 자켓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 오늘 아주 뭔가 근데 재밌는데 갑자기 위버스 이거 재밌냐? 딱 너가 예쁠 스타일이야. 그쵸? 제가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 왜 이렇게 웃기지? 좀 뒤에 점점점이 너무 웃겼어요. 나 오늘 몇 시에 잘까? 얼렁 자요. 나 오늘, 아니, 저 요즘 진짜 빨리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직장인 분들 시차가 됐어요. 막 11시, 12시쯤 자고 막 7시, 뭐 6시 반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돼가지고 직장인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 손들어줘 해가지고. 여러분, 붕어빵 먹어봤나요? 와, 최근에 그 본가 가면서 진짜 그 뭐지? 제가 저만 가는, 아니, 제가 한 진짜 한 20번 넘게 간 진짜 잘 구워주는 그 붕어빵 집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잉어빵인데 거기 진짜 이게 날이 조금 따스해지면은 붕어빵 이상하게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갔던 곳인데 최근에 딱 오랜만에 갔더니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슈붕만 먹었습니다. 이제 팥붕은 이제 분해 줘야 될 때가 왔어요. 슈붕 진짜 이런 슈붕 이런 슈붕 이런 슈붕 너무 맛있어요. 손이 다쳤어요 오빠.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다. 팥붕이 본조할 지성아 왕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본네그네 그, 네. 팥붕은 이제 약간 점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좀 이제 약간 노장 네. 좀 스테디셀러
난 머리부터 먹어, 꼬리부터 먹어. 저는 진짜 한, 저는 꼬리부터 먹어요. 아, 네? 아, 저는 저 머리부터 먹어요. 그 꼬리가 진짜 약간 바삭하잖아요. 그거를 마지막에 먹습니다. 근데 그냥, 네, 그냥 먹어요. 아, 호떡, 호떡도 땡기네. 한국 가면 호떡도 좀 먹어야겠다. 아, 천지 또 찍고 싶은데. 아, 우리랑 결혼해야겠. 아, 길티 챌린지. 야, 이거 뭐냐, 마크 형 하는 거 봤는데 그게 원래 복근을 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아, 나한테는 아직 한 2, 3년은 멀었구나 했죠. 제노요? 손가락 웨이브? 이건가? 이거 말하는 건가? 혹시 결혼 계획 있니? 뭐야? 아니, 아이, 재밌네. 결혼 계획 있니? 이거 재밌는데? 너무 기발한데? 생각이? 말투, 단어 선택이 아주 결혼 계획이 있네요. 전 있죠. 네. 저는, 네, 결혼하고 싶어요. 그 얘기 들었는데, 막, 받길 원해서가 아니라 해주길, 아, 뭐라 했지? 그말 듣고, 아, 이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했었는데, 정확히 뭔지는 기억 안 나네. 그다음에 아이한테도 뭔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해주기 위해서 막 아이를 그 하는 거다,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네, 아주머니가 말한 걸 봤는데, 나 그거 듣고 진짜, 아, 이 사람 멋있네. 좀한 50년 후에 보고. 오케이. 72, 오케이. 72. 10년만 있다가 하자. 아, 여보. 10년 있다가 못하지 않을까요? 32. 와, 32. 32. 예, 아, 예. 틴트 뭐 쓰나요? 틴트 안 쓰는데요? 내 친, 립밤이랑, 아니, 립밤이랑,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딱 아이스크림만. 아, 자, 나 뭐 할일 있었지? 잠깐만, 이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건 하이지성님이 감기를 걸렸대요. 다들 나으라고 나으세요. 그 다음에 하이지성님 외에도, 아니 막 독감인가 감기인가가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나는, 그래서 난 무조건 마스크 껴요 나갈 때는. 아프면 진짜 나만 손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잠깐만. 독감 걸렸어요. 아이고, 독감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는 지금 우리 엄마랑 보고 있다. 아, 왜요? 엄마랑 어머니랑 이걸 해보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스포가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하자면은, 아, 이거 너무 큰 스포인가? 내년에 저희가 앨범을 내잖아요. 그 앨범을, 애 수록곡을 이제 받았는데, 근데 제가 요즘 그렇게 약간 가사를 진짜 잘 쓰고 싶더라고요. 약간 참여도 많이 하고 싶고, 잘 사실 참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진짜 잘 써지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막그좀 쓰고 싶다 이제 해가지고 아마 작사가 분들이랑 블라인 테스트를 하겠죠. 비교를 해서 하겠는데, 사실 저도 알죠. 뭔가 작사가분들 거를 대신에 내게 채택될 일이 사실 너무 가능성이 적고, 그다음에 지금은 너무 그냥 초보여가지고 내가 쓰면서도 진짜 아 이건 너무 아닌데라는 생각 들거든요. 하지만은 언젠간 꼭제 작사 된 곡을 불렀으면. Like in the Smash, 그거는 약간 그냥 우리가 이건 우리만 쓸 거다라고 말한 거고, 네. 그다음에 막 전에 조금 썼던 그런 랩 가사들은 사실 그냥 너무 길지 않으니까, 근데 전 이번에 하면서 되게 역대급이었던 게 제가 작사가 진짜 느리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나 진짜 느리구나. 약간 쓰면서도. 아, 다른 사람들은 막 2시간, 3시간 만에 쓴다는데, 하는데 진짜 네. 저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력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뭐 작사 수업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들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아예 스트레스 받아야죠. 그래야 잘 해야죠. 하지만 저를 걱정해 준 거니까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3%밖에 안 남았어, 배터리. 빨리 끊어야겠네. 아자아자, 화이팅. 안아줄래요? 이렇게 안아달라는 사람이 많죠. 뭔가 힘든 거예요 지금. 아, 순위 그런가? 가족여행 어땠어요? 가족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네, 되게 너무 좋았고 또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뭔가 저희 가족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서 꼭또 가고 싶고. 비하인드랄 게 있나? 엄청 많은데. 아, 시즈니 분들을 몇명 만났어요. 그 오사카인가? 아, 뭐였지? 오사카 네이션 왔었다는 팬분도 있었고, 근데 대박이었던 거는 호텔 조식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호텔 안에서 시즈니 분을 만났다는 게좀 신기하긴 한데, 호텔 조식 먹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분이 딱 쪼그려 앉으시면서 톡톡 치시길래 어아어와아 왔다
시즌 뭔가 알아보셨구나 딱 봤는데 이제 그 번역기로 딱 두루루루 탁 하시길래 했죠. 아 그때 저 면도도 안 했었는데 그때 좀앱좀 준비 좀할 걸. 그때 막 너무 진짜 약간 쌩쌩쌩쌩쌩얼이었는데 저희 팀 남편감이요. 근데 혹시 전 6명 다 형들 6명 형들 다 좋을 것 같은데. 아, 잘 좋을 것 같아요. 애기 입에서 연들었네. 애기가 아니니까 많이 애기 아니야. 연도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2주 동안 면도 안 해봤거든요. 약간 아, 그 사진 아직 보여주진 못하겠다. 약간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사진이 아주 잘 나왔어요. 2주 동안 면도를 안 했는데. 아, 볼래. 아, 막상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애기라고, 아니, 애기라고 하면 싫은 게 아니라 아니니까, 뭔가. 아, 아니니까. 절로, 저기, 여기 다 있죠. 그, 재민, 제노, 런쥔, 절로 다 옆에 있죠. 근데 지금 다들 좀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재민이 형 옆자리, 비행기가 옆자리였는데 진짜 기절하더라고요. 아 이제 여러분 진짜 정말 다 자기 할말 하는구나. 아니 한 점은 아닌데 그냥 되게 재밌네. 아 슬립백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립백 챌린지 해달라고 몇 분이 그래줬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던데. 아니 그 뭐지? 슬립백 진짜 약간 뭐 약간 영상 조작 아니죠? 아 철러가 하는 거좀 봤어요. 근데 철러 잘해요 여러분. 철러 안 올렸나? 철러 좀 잘해요. 아니 걔는 그런 거 연습도 했으면서 왜안 올리지? 올리려고 해야겠다. 유행 지났나? 무릎이 춥지 않나요? 춥습니다. 여기만 지금 바람이 공기가 흐어 들어오네요. 슬리백 출 때까지 숨 참을게요. 어떡하냐? 큰일 났네. 나 슬리백 아니 내가 몇번 보고 따라 해봤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뜨길래 딱 봤는데 아니 야 뭔가 몸막 이건 알겠는데 그냥 이게 왜 슬리백이지? 이게 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라고 되더라고요. 내가 하면 그냥 메뚜기 같은 메뚜기 메뚜기 옛날에 먹어본 적 있는데 유치원 때 과학실에서 점액추에죠. 어? 아직도 안 먹었대. 점액추. 아 점액추라. 피자스쿨 피자 어떤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입니다. 고구마 피자. 근데 그 특제 소스는 한 3분의 1? 3, 아니, 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뿌려달라 하면 더 좋아요. 너무 달면 오래 못 먹거든. 아, 너 고구마 피자 좋아해. 말좀 하네.
K초딩은 다 알지. K초딩 매일 행복해야 한다. 우와, 뭔가 뭔데? 근데 여러분, 저가 지금 12시까지 가사를 했어야 돼가지고 가사 파이팅 하겠습니다. 뭐 채택되면 좋은 거, 안 되면 뭐안 되는 거고. 가사 쓰러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저에게 기를 주세요. 아이디어가 떠올라라.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빠이. 그래서 빠이. 응, 안녕. 지진이 빠이. 조만간 돌아옵니다. 감기 조심.